토론토 타임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저도 참 기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보실 배우는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차차웅 역할을 맡은 배우 박혜진 씨를 소개합니다. 네, 박혜진 씨 어서 오십시오. 정말 오랜만입니다. 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MBC 꼰대 인턴에서 독보적인 코믹 연기로 연기 대상까지 수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맡은 차창욱 역할은 그 이상이 기대돼서 인생 캐릭터가 될 거라는 소문이 멀리 들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마술사인데 귀신을 부리는 사장님,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잠시 후 하이라이트에서 보게 된다고 하니까요. 하이라이트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마술사다운 엄청난 이 속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통 사람이 하면 정말 뭐 아주 우스꽝스러울 수 있는데 정말 머신하네요. 자, 정훈 역할의 박혜진 배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박혜진 배우님 안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겠고요. 네, 진규 씨 어서 오십시오.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씨 특유의 멋진 매력이 오늘도 발산되고 있습니다. 진규주 씨가 맡은 고수래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열혈 순경, 그런데 또 가슴 아픈 사연을 숨기고 있는 다채로운 캐릭터라고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털털하지만 귀엽고 사랑스러운 고수래 진규주 씨, 아니면 볼 수 없는 연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진규주 씨의 아름다운 모습 잘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진규주 씨가 전직 기자님 아니겠습니까? 예. 기자분들 많이 계시니까요. 서로 약간 공동체 의식을 갖고 멋진 포즈와 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고수래 역할에 진규주 씨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정준호 씨. 야, 오늘 의상이 아주 멋있습니다. 예. 자, 네, 오른쪽 순으로 다양한 포즈와 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준호 씨가 맡은 최검녀, 박혜진 씨가 맡은 차차웅의 집안에서 대대로 모셔온 장군신, 바로 신령입니다. 정준호 씨가 급축 나이가 2000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은 철없는 20살 같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서 커다란 매력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준호 씨만이 할 수 있는 독보적인 코믹 연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정준호 씨까지 뵙고요. 자, 박혜진 씨 에스콜트 하에 동의하고 오셨고요. 자, 박혜진 씨의 리드 하에 시선 맞추셔서 왼쪽 충분히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차웅과 고수래 커플 공개된 티저 예고를 보고 청자들이 벌써 차슬 커플이라고 커플 애칭까지 지어줬습니다. 두 사람 끊임없이 싸우는데 과연 어떤 사건들로 어떤 관계로 또 변해갈지, 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지금부터 쇼타임을 즐기는 최고의 반전 포인트입니다. 야, 두 분의 이 투샷도 엄청나네요. 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분의 매력에 빠질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쇼타임을 이끌어갈 두 명의 배우 박혜진 씨, 진규주 씨. 자, 오른쪽에서 나왔습니다. 자, 오랜만에 하는 이 대면 행사다 보니까 또 기자님들의 셔터 수가 평소보다 한 1.5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마 좋은 사진이 탄생할 것이다 예상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서 그 아까 박혜진 씨가 하셨던 그 손가락 포즈를 같이 하신 분은 어떤가요? 예. 박혜진 씨 그 아까 멋진 손가락 포즈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자, 나옵니다. 자, 자, 귀신을 보는 마술사 차창욱 역할의 박혜진 씨. 야, 이 손가락의 각도가 프로페셔널합니다. 예. 이게 좀 안 되거든요, 이게. 와, 이게 이렇게 멋있게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표정과도 너무나도 잘 어울립니다. 예. 자, 정면에 다시 한번 마술 발사. 네. 아, 예, 좋습니다. 예. 제대로 발사가 됐고요. 자, 왼쪽도 빠지면 섭섭하겠죠. 왼쪽 기자분들께도 마술 발사. 시청률 20% 넘기고 말 거야. 이런 발사 있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자, 진기주 씨만 안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죠. 자, 이번에도 이제 박혜진 씨의 리드 하에 선배님 오셨으니까 같이 왼쪽 가운데 오른쪽 손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아, 예. 원포인트 레슨이 들어갔고요. 자, 최검 장군의 마술입니다. 이 보통이 아니네요, 두 분이. 네. 아, 마법이 넘쳐나는 저희 MBC 골든마우스 홀입니다. 이럴 수가. 여기저기서 지금 최검과 차시한 게 마르게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자, 왼쪽도 잘 봐주시고요. 자, 집안 대대로 모셔온 장군신과 그 신령신을 받들어 모셔야 하는 운명을 거부하는 마술사 두 분의 티격태격 케미가 장난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분 그대로 계시고요. 마지막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자, 진기주 씨 다시 모셔서 세 분의 단체 사진 촬영, 쓰리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기주 씨. 간다, 간다, 간다. 네. 의상도 그라데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 맏형이신 정준호 씨의 리드 하에 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예, 예, 예. 포즈와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명만으로도 이제 무대가 꽉 차는 느낌인데요. 역시 이렇게 취재진 분들이 저희 골든마우스 홀을 꽉 채워주시니까 더욱더 신이 나는 것 같고 배우분들도 에너지를 그대로 받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지금 계속해서 날리고 있습니다. 자, 마술이 넘쳐나는 지적 발표회. 세계 최초의 지적 발표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번뜩 붙여 지나갑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포토 촬영입니다. 이현민 감독님까지 모셔서 자, 네 분 함께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명품 감독님, 이현민 감독님 오셨습니다. 자, 감독님 가운데로 보시고요. 예. 자, 지금부터 쇼타임을 끌고 나갈 네 분이 모두 섰습니다. 자, 왼쪽 함께 봐주시고요. 네, 환하게 한번 웃어주시고요. 이게 좀 오래된 것이긴 합니다만 그 엄지척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엄지척도 한번 하시죠. 감독님 하셨기 때문에 좋습니다. 최고의 토요일 드라마가 되겠다. 지금부터 쇼타임 Thumbs up! 네, 좋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서도 한번 엄지척 해주시죠. 예, 아까 좀 김구라 씨가 좀 떠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가운데 쫙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최고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에 계시는 기자님들의 렌즈를 바라봐 주십시오. 다시 한번 엄지척! 자, 그리고 감독님 오시기 전에 이제 배우분들께서 계속해서 마술을 발사하셨는데요. 정확하게 마술 네 분이서 세 번 더 발사하고 예, 오늘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한번 발사해 주실게요. 자, 감독님 지금 약간 긴장하셨습니다. 자, 마술 네 분 함께 발사! 짜잔, 나 이현민이야. 예, 나왔습니다. 나 마술사, 연출의 마술사야. 예, 나왔고요. 쫙쫙쫙. 좋습니다. 시청률 올라가고요. 자, 가운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마술 발사! 나 이현민이야. 예, 좋습니다. 쫙쫙쫙쫙 들어오고 있고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체력. 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르르르르 마술 발사!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포토타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조심해서 앞에 계단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좌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계단이 높으니까 내려올 때 좀 조심하시고요. 네, 잘 내려오셨습니다. 자, 방금 포토타임의 사진은요, 저희 MBC